만주 하얼빈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 이등 방문을 저격한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완전 전락한 그해 3월 26일 불꽃 같은 짧은 생애를 마치고 향년 32세로 순국한다. 진사를 지낸 아버지 안태웅과 어머니 조마리아 사이에 삼남 일녀의 장남으로 태어난 안이사는 수천석지기의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한학을 공부했고 성장하면서는 말타기와 활쏘기 등 무술에 더 열중한다. 의사는 이때 이미 명사수로 이름을 날렸는데 그는 화승총을 쏘아 20보나 떨어져 있는 동전을 맞힐 정도였다고 한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안이사는 사문학교와 도니학교를 설립하여 인재 양성에 힘썼으나 국운이 기울어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다고 판단하여 1907년 연해주에 가서 의병운동에 참가하고 의사는 연해주 일대의 한인촌을 유세하며 의병을 모집하여 1908년 봄 의병부대를 조직한다. 의사는 이 의병부대를 이끌고 국내 진공작전을 펼쳤지만 실패하고 만다. 고심하던 안이사는 1909년 동지 11명과 단지 동맹을 맺고 죽음으로써 구국투쟁을 벌일 것을 맹세한다. 그리고 그해 10월 침략의 원흉 이등 방문이 만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얼빈으로 향한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블랙캡을 쓰고 블루코트로 지정되는 코트를 말쑥하게 차려입은 모습.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에서 이 차림으로 의거를 했다고 한다. 당시 옥중에서 그의 고귀했던 성품, 대의명분, 그리고 인성을 본 일본인들은 안중근을 매우 존경했다고 한다. 특이하게도 지금도 일본 미야기현 구리하라시에 있는 다이린지라는 사찰에는 안중근을 존경했던 간수 지바 도시치와 안중근의 위패가 나란히 모셔져 있다. 안중근 의사는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에는 그의 정신을 기리는 기념관이 있다.